아주 장사가 잘 되는데. 안녕하십니까, 야욕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정말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은 미니 쿠퍼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2011년 최초로 등록이 된 차량이고 2012년 형식으로 제작이 된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현재 7만 6천 키로 주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색상은 가장 인기가 많은 페퍼 화이트, 흰색의 차량입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차량 관리, 유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전 차주분은 1인 신조, 주인은 한 분이셨고 1인 신조 차량에 그 여성분이 운전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실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되어 있고요. 담배를 안 태우셨던 분이라서, 비흡연자분이라서 실내에 담배 냄새나 이런 것도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. 실내 가죽 시트, 그 다음에 트립, 뭐 트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시게 되면 장기스 하나 없이, 진짜 장기스를 찾아보시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단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조수석 휀다 앞쪽 조수석 휀다가 하나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. 단순 교환은 되어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고요. 키도 한 개밖에는 없습니다. 키도 한 개밖에는 없지만 키는 제가 그 만약에 구입하신다라 그러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키는 따로 그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키 제작 비용은 제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판매 금액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판매를 할 거고요. 구독자,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73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상태는 야요카를 믿고 구매하셔도 될 정도의 정말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해드리는 차량이니까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야요카의 강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